염치님이 언니 오늘 립 정보 알려줘요 해주셨는데 지금 마스크 써서 립이 아야문. 네네. 립 그 맥 제품 네. 칠리라는 거. 칠리. 나도 한번 발라봐야겠네. 넌 어딘가 묘해. 노래 틀어주시면 됩니다. 뭐든 다 잘 어울리다 못해 본인을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내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다채로움이 담겨 있다는 건 아직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겠죠. 새 앨범 초대석, 오늘은 오래오래 보고 싶은 뮤지션 휘인 씨와 함께합니다. 오묘하게 빠져드는 뮤지션 휘바람 휘인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휘인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돌이네. 아 왜? 이거 하네. 아이돌이세요? 자 여기 저희 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요. 여기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요. 휘인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소문내고 싶은 미담이 있으시면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 자 김범준님께서 휘인이 맞죠 했나요? 라고 저녁 네. 못 드셨어요. 저녁은 아직 못 먹었어요. 왜요? 왜? 계속 이제 앞전에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좀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배고프겠네 그러면. 엄청 배고파요. 뭘 준비해놔야 되나? 뭐 좀 사오라 그럴까요? 아니요. 박수현님이 휘인 언니 오늘 코디 소개해줘요. 너무 귀여워 해주셨는데 후드티에 위에 코트를 입으셨어요. 네. 네, 그냥 그 트레이닝 셋업 입었고. 스케줄 많아가지고 이제 편하게 네. 다니려고. 근데 그 위에 이제 코트를 입었네. 네. 약간 뭔지 알죠? 믹스 매치. 약간 저도 보고 옷 괜찮네 오늘. 약간 네. 네. 평소에 좀 힙하게 입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거 괜찮네. 괜찮아요? 네네. 요거 저 보고 오늘 옷 되게 괜찮다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네. 자 휘인 씨가 작년 4월에 오고 9개월 만에 저희 라디오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왔는데. 네. 못 본 사이에 많은 새로운 소식들이 있죠. 네, 네. 그걸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라비 씨가 수장으로 있는 더 라이브라는 네. 새 소속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네.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라비 씨 회사에 간 이유. 이유. 네, 이유. 일단 이 스토리에 네네. 또 많은 조금 이렇게 네네.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네. 사람이 네네. 이제 또 여기 앞에 이제 오빠잖아요. 제가 진행을 제가 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제 오빠를 통해서 네네. 라비 오빠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네네. 또 그 중간에서 오빠가 좀 저한테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그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되게 그 저랑 오빠 라비 오빠는 처음 보니까 맞아요, 좀 맞아요. 이렇게 매끄럽 못한 점을 이제 오빠가 중간에서 탁 잡아주면서 되게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됐죠. 또 주변에서 친한 분들이 네. 라비는 그냥 믿고 만나봐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저 말고도. 걔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저는 그 이제 휘인 씨가 뭐지 이제 소속사가 계약이 이제 만료되는 기사가 뜨고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네. 라비한테 저도 연락이 온 거예요. 네. 형, 나 휘인이랑 너무 같이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 된다. 제가 얘기했어요. 야 턱이나 하겠다 너랑 이랬다가 자기가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 네네네.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휘인 씨도 이제 회사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한번 보자 이래서 그때 이야기를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네네. 이제 갔죠. 네. 그래서 라비랑 이야기를 또 했는데 셋이서 난 라비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발로 나는 걸 처음 본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얘는 진짜 사업가의 기질이 있다. 진짜 확실히. 그때 눈이 거의 막 그렇게 불타는 눈을 처음 본 거야. 휘인 씨 저희가 같이 하면 진짜로 제가 그리고 있는 진짜 휘인 씨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서포트.
진짜 와 얘 사업가다. 거의 한 40분을 거의 연설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듣다가 귀찮아서 나는 막 딴 데 가고 막 맞아, 이랬을 맞아. 거야. 40분이 아니야. 진짜 한 몇 시간 맞아, 얘기했어. 맞아, 맞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휘인 씨가 그거에 좀 마음이 움직였는지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네. 어쨌든 사실 저는 기분이 좋았죠. 네.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저도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 때문에 갔는데 어떻게 보면 나도 어쨌든 요인이 됐는데 새 앨범이 잘 돼야 되는데 라는 그게 엄청 저는 좀 셌어요. 네, 저도. 자 근데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예. 16일에 발매한 휘인 씨의 두 번째 솔로 앨범 휘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발매 후 글로벌 탑 앨범 차트에서 18개국 국가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고 가장 기쁜 소식은 또 여기 있습니다. 박수현 씨가 휘인 언니 오늘 앨범 초동 기록 세운 거 아시나요? 아. 축하합니다 라고.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저도 정말 부담이 많았거든요. 네.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번에 아. 3일 만에 초동 기록을 네. 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네. 사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네. 아 그냥 저는 그냥 제 소신이 좀 꾸준하게 하자라는 좀 주의여서 아 그냥 이번에도 열심히 한 만큼 많은 분들이 그냥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도의 기대였는데 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정말 행복하네요. 어 진짜 3일 왜냐면 지난번에 초동도 사실 많이 팔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초동을 엎은 거 자체가 저는 되게 아 휘인이가 앞으로 더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확실히 들었던 예, 계기인 것 같고 어때요? 딱 첫날 이제 판매량이 딱 나왔잖아요. 네. 그때 느낌이 왔죠. 아 오케이 요거 오케이 요거 어 요거 보니까 되겠는데 지난번보다 약간 요런 느낌 왔죠. 아 그러니까 뭔가 기운이 좀 좋았어요. 아 되게 뭔가 이거 약간 좀 많은 사랑을 지금 받 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되게 좋은 기운들이 막 정말 많이 다가왔던 네, 느낌이었죠. 원래 좋나 봐 기운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뭐 샤머니즘을 좀 믿어요? 뭐 갑자기 또 뭔 아, 저희가 약간 요즘 이런 거 좀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뭐 사주나 이런 거 보세요? 아, 나 보죠. 봤어요, 봤어요? 이 올해는 못 봤고 봤어요? 작년까지는 좀 보긴 했었어요. 올해 안 봐도 될 것 같아. 진짜? 제가 볼 때 이 앨범 휘가 사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됐잖아. 그러니까 좋은 기운만 가져가는 거지. 네. 아니 앨범명이 휘예요. 네. 어떤 뜻인지. 아 이게 일단 저의 이름에 이제 휘가 들어가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한자로 빛날 휘라는 뜻이에요. 이는 사람인. 어. 아, 빛나는 사람이 되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제 안에 있는 빛을 네. 좀 많이 담자. 그냥 제 자신에 대한 뭔가를 정체성을 담은 그런 앨범. 아니 일단 앨범 커버만 봐도 지난 앨범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화려한 느낌이 많이 들고 집순이이신데 휘인 씨가 매일 회사에 출근을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해주셨는데 맞아요. 회사에 그 더 라이브로 매일 이렇게 출근을 좀 하셨구나. 거의 앨범 준비할 땐 그냥 매일매일 가서 회의하고 미팅하고 진짜? 그냥 진짜 다 참여해서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지 진짜.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번 앨범을 좀 작업하실 때 만족도는 좀 어떠셨는지. 일단 정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겠어 하는 것까지 다 신경을 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만족도도 너무 높고 또 이제 나온 거 보니까 전체적인 퀄리티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너무 좋다고 느껴져가지고 전 너무 좋아요. 작업하는 과정은 어땠어요? 과정? 사실 뭐 약간 순탄하지 못한 순간들도 네네네. 있고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다 너무 수월하고 너무 그냥 너무 즐겁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진짜. 일단 우리가 타이틀곡을 한번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네. 회사 디스를 해볼 텐데. 아 좀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도 라비가 착해. 라비가 문자가 왔어요. 정말요? 아까 생전 문자 잘 안 하는 놈이거든. 집 필요할 때만 해. 뭐 물어볼 때만. 근데 오늘 갑자기 사진이랑 같이 휘인이 3일 만에 음반 판매량 커리어 하이 찍었어요. 예쁜 말 많이 해줘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장님이구나. 네. 얘는 이제 진짜 사장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타이틀곡 저희 오묘에 들어볼 건데 첫 소절부터 좋더라고요. 이 노래는. 네.
아 이거 참 타이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노래에서 어떤 파트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저는 그 훅 부분에 Come on, come on, come on 그 부분이 그래도 제일 가장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구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원래는 여기 말고 저기 스튜디오에서 원래 하면은 라이브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여기서 진행을 해서 저희가 라이브는 따로 없어서 뭐 후렴 인트로 후렴 들어가는 딱 한 줄 정도 한 소절 가능할까요? 리버브는 넣어드릴게. 아, 네네. 이거 한번 넣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네. 난 어딘가 묘해. 노래 틀어주시면 됩니다. 자, 휘인의 오묘해 듣고 왔습니다. 자, 일단 그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 경보 그리고 강원도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지에는요 대설 경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외출을 가급적으로 피해 주시고요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묘해 방금 듣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9351님이 이거는 휘인 씨가 읽어주시죠. 오빠 좀 그렇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짜짜 박박 이뻐 막 이뻐. 아 그렇게 살리는구나. 그럼. 제가 읽으면 진짜 짜짜 박박 이뻐 막 이뻐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러거든요. 안 살려요 이런 거 잘. 근데 이건 휘인 씨가 읽어야 될 것 같았고 삼팔하나 하나님이 아까 방금 마스크 쓴 거 부른 거였나요? 제 귀에 속삭이는 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좋다. 이 드림력들이 굉장히 좋네요. 최인우님 문자 읽어주시죠. 네, 듣다가 귀가 녹아서 다시 구찌로 급하게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정인 노래 음색 미친다 미쳐 완전 좋아요. 아우 춥겠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귀만 구치면 되니까 패딩 단단히 입으시고 네. 귀만 딱 구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힘들겠다. 휘인이 노래 들을 때마다 맨날 귀가 녹으면 여름에는 진짜 힘들겠네. 없다고 봐야죠. 귀가 없는 거구나. 늘상. 휘인 씨는. 네. 5693님이 언니 안 듣기가 힘들 정도로 노래가 너무 좋아요. 먹을 지인들한테 언니 노래 너무 좋다는 얘기를 귀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듣고 있다고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노래 좋다는 칭찬이 제일 듣기 좋죠. 네. 맞아요. 진짜. 김서정님이 노래 들으니까 무대 보고 싶어요. 휘인 씨 음악방송 계획 있나요? 해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음악방송 아직 안 하셨는데 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쭉쭉 2주 동안 네. 이제 선배 가수니까 약간 선배 가수들은 한 2주만 하시더라고요. 아, 뭘 그래. 2주 딱 음방을 하실 계획이시군요. 네, 다 네. 이번 주부터 네. 좋습니다. 9697님이 휘인 언니 요즘 스케줄도 많고 날도 건조한데 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많이 봐서 좋지만 걱정돼요. 흑흑 해주셨는데 아 목 관리 일단 뭐 따뜻한 거 많이 마시고 네.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날씨가 어쩔 수 없이 너무 추우니까 많이 이게 또 히터 틀고 네, 잠기긴 하더라고요. 그 진짜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하는 목 관리들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해요 목을? 나? 네. 아 근데 이게 네. 타고난 게 좀 있어요? 아닌데 네. 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어릴 때부터 좀 성대가 좀 튼튼했고요. 오. 근데 이제 지금이 많이 좀 목이 상한 편이긴 한데 평소에 그냥 가습기 틀고 뭐 약간 네. 그냥 정말 평범하게 하는 관리들? 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 타고난 건 이기기가 힘들어. 근데 진짜로 네. 타고난데 관리까지 잘하면 진짜 그거는 정말 좋은 거죠. 네. 자 오묘해 일단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작사 작곡에 라비 씨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방탄소년단 엠마리아 함께 협업을 한 프로듀서 샘 클래프너가 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라비랑 샘 클래프너랑 같이 하게 된 건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이제 해외 작곡가 분의 이제 데모 곡을 받아서 네네. 이제 오빠랑 저랑 이제 뭐 가사를 붙이고 이제 같이 멜로디 라인을 조금 이제 작업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라비 씨, 이거 사실 그거는 휘인 씨 혼자 해도 되는 라비가 살짝 저작권 얹었네. 아, 진짜. 아니 휘인 씨가 작사 다 해도 되고 약간 해도 되는데 라비가 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휘인 씨 몇?
휘인 씨랑 라비 씨로 하면 지분이 몇 정도 되는지 본인이 볼 때 참여도. 아 참여도. 아 근데 비슷비슷한데. 아 그래요? 네. 오빠가 근데 정말 공을 많이 들여줬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앨범이 어떻게 보면 사실 피처링이 아예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묘에 들으면서 한 2절쯤에 되게 좋은 래퍼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곡이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네. 사실 피처링 없는 거는 약간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피처링 있을 때 없을 때 장단점을 한번 꼽아볼까요? 아 일단은 있을 때는 약간 뭐랄까 그 곡을 좀 다채롭게 좀 다른 면에서 표현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혼자 했을 때는 그냥 뭔가 이렇게 끝까지 끌어가는 느낌을 좀 유지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피처링을 없는 게 어쨌든 본인의 의견이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저희가 피처링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번에는 그냥 이제 첫 앨범이기도 하고 저의 목소리로 이제 꽉 채워진 앨범을 아마 좀 바라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번에는 좋은 선택이네요. 예. 아마 팬분들은 또 휘인 씨의 목소리만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니까. 예. 네네. 정유진님이 피처링 없는 거 너무 좋아요. 오히려 좋아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야, 진짜 오묘해. 만약에 피처링 라비까지 있었으면 라비 정말 많이 얹었다. 그럼 내가 질타했을 거야, 라비를. 그건 직원분들도 말리셨을 거야. 아, 그래. 이건 내가 질타할 거야. 만약에 앞으로 휘인이 노래 앨범에 만약에 라비 피처링이 있다. 더 라이브 뭐 컴필 앨범이 아닌 이상 난 질타할 거야, 라비를. 아, 진짜 웃겨. 아니, 최근에 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뭔가 이제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여러모로 좀 뭔가 긍정적인 회로의 생각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뭐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제 것을 발현시키면서 오는 성취감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자존감을 얻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너무 재밌게 이제 작업들을 하고 하면서 좀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제 타이틀곡 뮤비를 엄청 신경 쓴 티가 좀 나고 하는데 네. 뮤비 찍는 데에는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한 30시간 오래 찍었구나 진짜. 정말 오래. 그 이제 뮤직비디오에 이제 미술 장치 네, 같은 게 엄청 많더라고. 그게 이제 세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엄청 감독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제 되게 장시간 촬영을 했죠. 옷도 굉장히 많이 갈아입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네. 대본에 없습니다. 이 얘기 제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궁금했어. 궁금했어? 우리 라비 녀석이 잘해주고 있나 우리 휘인이를 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현재로서는 90% 진짜? 네. 너무 다행이다. 90%를 만족하고 있다. 네.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가 한 90% 정도를 만족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마음에 드는지. 일단은 지금 같이 이제 일해주시는 실무진 분들께서 네네. 또 그렇고 저희 그냥 휘인 팀 자체가 네네. 너무 분위기가 정말 좋고 지금 다 같이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해보자 약간 네. 근데 그게 되게 행복한 그런 기분들로 다들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게 되게 이게 분노나 막 경쟁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정말 즐겁게 준비한 앨범이거든요. 회사에서 약간 베네핏이 있나요? 휘인 씨에게 주어지는 권한? 권한이요? 권한? 글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맞춰주고 계셔. 약간 내가 말을 하면은 다 약간 실행이 되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제가 볼 때 이번 앨범 하고 나서 더 될 거야. 더 말도 안 되는 얘기 와. 오빠 나 스튜디오를 좀 좋은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어. 휘나 해야지. 왜냐면 사실 라비 씨도 이제. 네. 본인 회사에 와서 이제 휘인 씨가 처음 나오는 거니까 퀄리티가 좋았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뮤비에도 진짜 자기가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싶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뮤비 보고 아 이거 진짜 노력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럼 90%. 10%는 뭐가 조금 아쉬운 점? 아니면은 10%는 그냥 지금 이제 더라이브 회사를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저의 그 개인 방이 없어요. 개인적인 공간이 없다는 점 말고는 아직까지는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네. 빨리 개인 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번 앨범 작업할 때는 그 라비 방에서 한 건가? 그 위에 층에서? 아, 거의 이제 그루블린 회사에서 네, 네, 네. 거의 하고 녹음 네. 이제 녹음은 다른 이제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라이브 이제 생기면 사옥 이제 올리면 거기에 방은 아마 라비 씨 방보단 커야 되지 않을까? 휘인이 방이. 네, 봤는데. 비슷비슷한 크기더라고요. 그래요? 네. 짜식이 잘했네. 거기 라비 씨는 또 위에 층으로 올라가는 그 테라스 있잖아요. 맞아. 그것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얘기해봐. 자, 묘하다. 오묘해. 요게 어떻게 나온 키워드인지가 좀 궁금해요. 자주 쓰시는 말인지. 아, 제가 평소에 좀 묘하다 이런 표현을 진짜 입에 달고 살아요. 나도 들어본 것 같아. 그쵸, 방금 그 말투. 그쵸. 네. 묘하단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오빠가 좀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반려묘를 같이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제 고양이 묘와 이제 제 심볼 키워드인 나비 이거를 이제 같이 좀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자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키워드. 휘인 씨가 그럼 좀 오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람 참 오묘하네. 오빠를 처음 봤을 때 그랬어. 아, 그 그때가 바야흐로 2014년, 15년 이때쯤인 것 같은데. 맞아요. 15년인가 그때쯤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힙합에 젖어있던 키드여서 저는 지금 제가 걔를 봐도 오묘해요. 아, 그쵸. 아, 좋게 말해서 오묘한 거고. 아, 거의 사이코죠. 진짜 제정신아. 너무 오묘한 사람이었어, 나한테. 정말.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럴 수도가 아니라 그랬어. 저도 후회를 해요, 제 과거들. 아니, 후회하라고 한 얘기들이 아니야. 왜 그러고 살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웃겨. 어쨌든 저는 그때 휘인 씨였는데 저한테는 약간 되게 오묘했죠. 왜냐면 어린 친구고 뭐 이제 데뷔했고 이러니까 얘는 참 열심히 한다. 왜 이렇게 나랑 다를까? 왜 이렇게 나처럼 살지 못하지? 약간. 아 진짜. 아 정말 돌아가고 웃겨. 싶다 그때. 아 정말. 자, 어쨌든 휘인 씨가 사극 드라마 왕의 MBTI를 마칠 정도로 MBTI에 과몰입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오빠 MBTI 뭐예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빠 T. 아, 나 SF. 잠깐만 너무 어렵다. 가운데 SF 잠깐만. 아니에요? 저요? ESFP? 제가 아닌가? 그 휘인 씨가 아까 오묘하다 그랬던 시점 있잖아요. 그때부터 한 30살까지는 ENFP였어요. 31살 초반까지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이거를 해보라 그래서 했는데 INFJ가 나왔더라고요. 진짜? 네, 완전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MBTI를 믿어야 되나? 약간. 휘인 씨는 뭐예요? 내가 지금 ENFP예요. 아 진짜? 네. 뭐 원래 뭐였어요? 원래 저는 지금 두 번 바뀐 거거든요. 처음에가 ESFP에서 INTP가 됐다가 지금 ENFP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 MBTI를 믿어야 하나. 근데 또 드는 생각은 제가 바뀐 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니까. 근데 불과 몇 달 전까지 MBTI를 싫어한다. 그걸로 사람을 단정짓는 게 싫다라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쳤었던 거죠. 그러다 ENFP를 바뀌면서 갑자기 맹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그때까지는 그 세세한 그 해석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I는 어떻고 뭐 N은 어떤 성향 이런 걸 모르다가 그걸 한번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과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MBTI 공부 뭐 책 뭐 이런 걸 봤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A는 뭐고 F는 뭐 대충 대략적인 설명 있잖아요. ENFP. 네. 근데 되게 긍정적이고 좋게 바뀌었네요. 그쵸. 되게 좋은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휘인 씨가 약간 ENFP 느낌은 항상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막 그렇게 막 밝고 활달하고 막 이렇게 막
발발거리고 막 다니진 않잖아요. 김범수님이 정휘는 CUT라고. 큐트. 인정. 많이 긍정적이야 요즘. 좋다, 좋아, 아주 좋네. 자, 저희는 3부로 돌아와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기가 전에 에이 너에게로 간다고 전에 에이 나는 그냥 어떨결에 에이 나는 그냥 연결 it goes on baby it goes on yeah baby it goes on 딘딘의 뮤직하이. 자, 뮤직하이 새 앨범 초대석, 다채로운 매력의 뮤지션 ENFP 휘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휘인 씨가 칭찬 감옥에 갇히면 낯가리는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네. 방금 정의는 큐트라는 말을 잘 받아치셨는데 한번 가둬드릴까요? 네. 문자 몇 개 올려주시죠. 제가 한번 이용은 살려볼게요. 네. 3288님이 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진짜 피부 위에서 스케이트 타도 되겠어. 물광이야 물광. 스케이트를 탄다고요? 오 진짜 마스크 써서 반밖에 안 보이는데도 물광이야. 2157님이 정인 너 28살 아니고 8살이야. 떼찌떼찌 아주 귀여워. 내가 INFJ라서 이런 거 힘들어. 진짜 웃겨. 자, 9351님이 저희 휘인 언니는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망상이면 망상, 개그면 개그, 음색이면 음색, 사복이면 사복 다 멋지다고요. 감사합니다. 박신유 씨 거부터는 휘인 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박신유님께서 정휘인 오늘 가르마도 예쁨, 그냥 다 이쁨이라고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0631님께서 재능부자 천재만재 우리 언니 오늘도 고생했어요. 날씨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 눈길 조심해서 퇴근하고 저녁 꼭 챙겨 먹어요. I love you so much. 감사합니다. 3173님께서 휘인이는 내 삶의 날씨야. 휘인이가 웃는다면 내 하루는 햇살이 가득할 거야. 아 뭐야, 뭔가 휘인 씨가 읽은 것들은 그래도 굉장히 좀 감성을 울리는 이런 건데 언니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 피부 위에 스케이트 타도 되겠어? 물광이야 물광 막 이런 거는 좀 그럼 제... 오빠가 다 했어. 좋아 이거 읽어주세요. 휘인아 나야 은설이님께서 언니 콧대 타고 미끄러져서 미국 다녀왔잖아요. 격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받아치는데 확실히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 앨범 나온 만큼 다른 노래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앨범 나오자마자 다 들어봤는데 네. 타이틀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1절씩 들으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볼 곡은요 핑크 클라우드입니다. Like a pink cloud. 자, 첫 번째 곡은요 핑크 클라우드였고요. 정말 휘인 씨만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고 4272님이 나 방금 핑크 구름 타고 하늘 다녀오면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는 좀 어떤 곡인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그 해질녘 때쯤 이제 약간 하늘이 되게 핑크색으로 보일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그냥 그런 흘러가는 구름에게서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치유한다는 뭐 그런 의미를 담은 따뜻한 곡이죠. 약간 집에서 이렇게 좀 쉬는 날 집에서 이렇게 밖을 바라봤는데 해가 구름이 약간 핑크로 바뀌는 그런 시간대가 좀 어울리겠네요. 네, 장소랑. 맞아. 그럼 일단 한강 뷰여야겠네 집이. 뭘 또 한강 뷰야. 아니 가사가 외로움이 찾아올 때 포근한 위로와 온기를 전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좀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달래는 휘인 씨만의 방법이 있는지? 저는 그냥 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막 달래는 방법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쵸. 사실 뭐 외로움을
잘 달래는 방법을 안다면 이러고 살고 있지 않겠죠. 핑크 클라우드로 외로움을 여러분들 달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들어볼 곡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Letter Filled with Light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이에요? 네, 이게 이제 팬분들한테 전하는 편지예요. 오, 그래? 네. 팬인가? 왜 난 이 노래가 제일 뭔가 좀 따뜻했어. 아, 맞아. 이 곡을 주변에서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네.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이 어딘지 그러면? 2절에 이제 날카로운 말들이 스쳐도 넌 내 목소리를 믿어. 오, 멋있다. 가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보컬에 힘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Let it fill with light 마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으로 새겨져 Let it fill with light. 멋있다. 멋있는 말이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 곡을 또 작곡을 라비 씨가 또 같이 하셨네요. 또 한 스푼 얹었네. 거의 같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녀석 또 한 스푼 얹었네. 좋습니다. 과연 얼마나 얹었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들어볼 곡은요. 파스텔입니다. 파스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look. 눈앞에 터진 모든 색 눈앞 파스텔 눈을 떼지도 못하게 해. 자, 파스텔 듣고 왔는데요. 파스텔은 어떤 곡인지 또 설명해 주시죠. 이제 파스텔이 뭔가 이렇게 좀 어둡고 칙칙한 그런 날들에 뭔가 제가 이제 화려한 색을 가진 나비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저런 색을 입혀주겠다라는 뭐 그런 스토리를 담은 곡이고 네, 좀 저의 좀 약간 힙한 감성을 좀 담은 세련된 곡이죠. 이 곡 또 라비 씨가 참여를 했는데 어때요? 좀 뭐 작업하시면 좀 에피소드 같은 거는 없었는지? 아, 에피소드는 그냥 이제 오빠가 워낙 이제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주고 배려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되게 녹음하는데 그리고 오빠가 또 장난 같은 것도 되게 잘 받았어요. 맞아. 네, 그래서 막 되게 티키타카도 좋고 되게 재밌게 작업했고 여기에 이제 그 프리 코러스 부분에. 네. 되게 남자 목소리로 헤이 나오는 그거 들어오더라고. 랍이죠? 네, 그걸 오빠가 이제 녹음해 주신 거거든요. 그 녹음을 이제 제가 드렸어가지고 그래. 약간 그 다 같이 떼샷으로 나오는 그 파트에 네, 남자 맞아. 목소리가 하나가 나오길래 맞아. 랍이구만. 맞아, 랍이요. 이 녀석 실현자도 먹겠네. 실현도 먹겠구만. 진짜 웃겨. 아니 5693님이 개인적으로 파스텔이 최애곡이에요. 잠긴 목소리로 녹음하느라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언젠가 라이브 또 들을 수 있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네, 당연하죠. 목소리가 좀 이때 잠겨 있었나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오빠도 아시겠지만 그 잠긴 톤이 되게 매력적이게 네,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딱 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톤으로 좀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잠겨 있는 상태로 불러야 되니까 좀 힘들었죠. 야, 그럼 만약에 이거를 콘서트에서 한다면은 이 곡을 거의 첫 곡으로 해야 되는 건가? 잠겨 있는 걸로 해서 스타트를 끊고 이제 올려서 가야 되는 건가? 뭐 흐름상 네. 아 그래야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라이브로 저희가 휘인 씨가 이제 콘서트를 한다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들어볼 곡은요. 패러글라이드입니다. 네. 자, 패러글라이드 듣고 왔습니다. 곡 소개를 보니까 복잡한 일들을 모두 잊고 떠나고 싶을 때 추천하고 싶은 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왔을 때는 거의 집에만 있는다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에도 그냥 집 회사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다르네요, 곡 소개랑. 복잡한 일을 잊을 그게 없었구나 아직. 네, 아직 없었고. 네. 어때요? 이 패러글라이드인데 패러글라이딩 실제로 해보셨어요? 네, 한번 해봤어요. 진짜? 네. 뭐 촬영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진짜요? 네. 왜? 그러니까. 네. 약간 도전 같은 거였어. 네. 그 제가 액티비티 한 걸 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저희 매니저 언니가 예전에
해봤었는데 꼭 추천을 한다고 진짜? 몇 년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갔었어요.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으로 만족해요. 근데 막 또 하고 싶은 기억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게 내려올 때 되게 멀미 나더라고요. 이게 돌면서 내려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한동안 힘들었어요. 저. 어느 지역에서 했어요? 어디였지? 양평인가? 양양 뭐 어디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양평. 아 저도 몇 번 그거 할 기회가 있긴 했는데 안 했어요. 굳이? 그리고 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뷰를 보면서 사람들이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보면서 참 다른 삶을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우 춥겠다 이러면서 아니 아까 저희가 라디오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할 때 뭐 제가 요즘 러닝을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게 느껴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휘인 씨는 뭐 운동을 따로 안 하시죠? 잘? 자주 막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좀 그래도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자전거 타는 걸 엄청 좋아해서 그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부러 차를 놓고 매니저 언니랑 저랑 그 회사에서 집까지 한 2시간 동안 자전거 타서 가고 막 꽤 먼데 그랬었어요. 야, 운동 겸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럼 평상시에 뭐 사이클 타고 막 멀리 가면 어디까지 가요? 그게 제일 멀리 갔었던 거예요. 그래? 아니 사실 휘인 씨가 러닝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 쿠루에 넣어주고 싶긴 한데 못해요. 왜냐면 우리 쿠루 제가 말했거든요. 우리 쿠루는 남자만 받을 거다. 왜? 왜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 헛소리 해가지고 아니 러닝 크루가 이성이 있으면 그게 무슨 러닝 크루냐. 근데 슬리피 씨랑 둘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받기가 너무 웃긴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나중에 SNS에 우리 러닝 크루 하면서 찍으면 너무 아 김선영 씨가 별로 안 들어가고 싶을 것 같은데 라고 어디란 아 그러네. 야 생각해보니까 나랑 리피 형이랑 있는 러닝 크루에 초대하는 것도 좀 너무하긴 하다. 아 진짜 그냥 조금 건강하고 싶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네네. 네네. 아니 아까 그 파스텔 얘기하다가 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림 실력이 또 굉장히 또 소문이 났다고? 아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그림을 그러면은 집에서 좀 그리시는 편이 아니면 어디 가서 그리시는 편이에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네. 저랑 친하신 이제 감독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림 하시는 그분 작업실에서 이제 같이 몇 번 뭐 그냥 재미삼아 하거나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 노트 같은 데다 그냥 끄적끄적 하는 정도인데 이제 팬분들이 너무 이제 이걸 높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가끔 스토리에 올리고 이러니까 정말 그건 한 몇 년에 한 번 올리고 하는데 아무튼 네. 근데 팬분들은 개인 작업실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네네. 요즘 또 많은 분들이 또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개인전도 하고 하잖아요. 네네. 나중에 뭐 앨범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앨범 아트 같은 거랑 해가지고 개인전을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네네네. 네. 개인전 열 생각은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막 섣불리 하고 싶진 않고 저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뭔가를 다져놓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조금 네. 이런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나중에 혹시 모르니 여러분들 기대는 놓지 마시고요. 네. 휘인 씨 미니앨범 수록곡들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뭐 총 6곡인데 모든 곡이 다 좋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이 노래가 좀 끌리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잖아. 네. 최애곡이 저는 계속 바뀌는 것 같거든요. 앨범에서. 네. 요즘은 어떤 곡이 좀 본인의 최애인가요? 아 요즘이요. 요즘은 파스텔. 네. 처음 만들었을 딱 처음 곡들을 다 만들었을 때는 어떤 게 최애였어요? 저는 처음 만들었을 때는 타이틀을 제일 좋아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패러글라이드 좋아하고 근데 저도 이게 계속 기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자, 5693님이 개인적으로 레필라는 아침 출근길에 그리고 핑크클라우드를 퇴근길에 듣는다면 패러글라이드는 밤이나 새벽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앨범에 하루의 모든 시간대가 다 담겨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필라가 이제 Let It Fill With Light 네. 그 팬들을 위한 송이고요. 휘인 네. 씨한테 이제 질문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네. 염치혜님이 언니 오늘 립 정보 알려줘요 해주셨는데 지금 마스크 써서 립이 아예 한 번. 네네. 립 그 맥 제품 네. 칠리라는 거. 칠리. 나 진짜 몰랐어. 제가 어제 어떤 방송에서도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남자애들은 이렇게 어떤 연예인 보면은 저 사람 자켓 어디 거야 예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성분들은 어머 쟤 눈 저거 뭐야 어디 제품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립 정보도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구나. 네네네. 맥 칠리요? 네. 칠리? 네. 몇 호?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칠리라는 칠리? 이름이 칠리 컬러 이름이. 오케이. 나도 한번 발라봐야겠네. 왜? 너무 빨개요? 예, 좀 많이 붉어요. 많이 붉어요? 네. 그래. 나는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립밤 아니야? 립밤 아니야? 네, 립스틱이. 오케이. 네. 류 다현 씨가 휘인이 작업방 생기면 소개시켜 주실 거죠? 룸 투어처럼이라고.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혹시 뭐 지금 아닙니다. 예. 네. 뭐 여쭤보려다가 아닌 것 같아서. 네네. 3297님이 이번 설 연휴에 뭐 하시냐? 이번 설 연휴에는 딱히 아직까진 계획이 없는데 뭐 이제 생기겠죠. 차차 스케줄이. 아, 근데 지금 음악 방송 끝나면 이제 바로 설이고 또 뭐 팬미팅도 있고 하면은 뭐 하기가 되게 애매하겠네. 껴 있어서. 계속 뭐 팬사인회나 뭐 팬분들 만날 일들이 많으니까. 2931님이 휘인 누나 이제 20대도 2년 남았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누나는 지난 20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28은 마음에 드는지도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첫 줄만 보면 약간 매기는 것 같았거든. 20대도 2년 남았잖아요. 흐흐 이러고 보고 약간 놀리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좋은 질문이다. 네. 어때요 기분이?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스물여덟이 아직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올해의 예감이 좋고 그냥 저는 되게 올해를 또 열심히 꽉꽉 채워서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스물여덟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봤을 때는. 잠깐만, 그러면 제가 휘인 씨를 거의 몇 살에 본 거죠? 오빠 네. 저랑 21살인가 휘인 씨가? 그쵸? 아 진짜 어렸구나. 근데 28이 됐어요? 네. 내가 32이 됐다? 아 진짜 그러네요. 와.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 진짜 근데 28 괜찮아. 28 괜찮은 것 같아요. 휘인 씨 정도로 성공하고 28이면 아주 괜찮아. 아주 괜찮아 진짜. 나는 이래서 T인 줄 알았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아, 네. 그렇지. 입금되면은 T도 나와요. 전 은영님이 딘딘 DJ는 칠리 소스 먹어요 그냥이라고. 너무. 너무하네. 4827님이 성대의 꿀바른 휘인양 짱예 휘인 언니. 언니는 라디오 DJ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라디오 DJ에 대해서는? 네네네. 이유는? 저도 이렇게 뭔가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고 뭔가 뭐 음악도 이제 다루고 이러는 게 좀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성향에도 좀 어울려. 성향에 좀 어울리는 네네. 느낌이 들어요. 예. 심야? 심야 쪽이 좋죠? 아무래도 나타임보다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약간 우리 쪽인데 시간대가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몇 시쯤 원해요? 본인이 만약에 고른다 하면은 뭐 한 10시 11시 10시 11시 그러면은 거기 어디지? 우리 저기 딴데 러브 러브 말고 저기 딴데 그
거기 뭐 옥상 달빛도 있고 아~ 많아요. 키스터 라디오도 있고 휘인의 키스터 라디오 좋다. 그래? 좋네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5963님이 휘인이 보조개 깊이 몇 센치예요? 해주셨는데 그래 보조개가 또 깊죠? 네. 재보셨어요? 쟀었어요. 아, 쟀어 이거를? 왜냐면 이런 게 많았어서 쟀는데 제가 정확한 센치인 기억이 안 나고 깊이는 물을 담아봤었거든요. 한 이렇게 두 방울 정도 들어가요. 진짜? 세 방울 떨어뜨리면 약간 뚜루룩 약간 흘러요. 궁금한 게 이게 그 우리 학창 시절에 보조개 만들려고 막 연필로 이렇게 맞아. 후비고 이랬는데 그런 건 안 하셨어? 안 하셨어. 그냥 못해요. 못해요. 그냥 못해요. 네. 오. 그래 3294님이 휘인 언니 에일리언이랑 홀로 크리스마스 듀엣 했잖아요. 두 분이서 같이 봄 캐럴 송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해주셨는데 홀로 크리스마스 작업하게 된 것도 조금 궁금한 게 그 제가 그 더 라이브 아마 너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휘인 씨랑 에일리 씨랑 처음 뭐 식사 이렇게 하는 자리를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못 봤는데 홀로 크리스마스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건 좀 어떠셨는지 작업할 때. 일단은 이 곡 자체가 또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라비 오빠 곡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언니랑 제가 이제 식구가 됐다는 소식 들으시고 같이 작업했으면 좋겠다, 꼭 콜라보 해주세요라는 게 많았어서 또 이렇게 시작한 콜라보고 너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옆 이제 주변 분들이 너무 노래가 좋다고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아니 약간 좀 반칙이었죠.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센 보컬 둘이 이거를 한다는 게 저는 경연 라인업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거 듣고 둘이 앉아서 노래 부르는 모습 보고 둘이 불후명곡 한번 나가도 진짜 대박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불후명곡이 힘든 프로긴 한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삼님이 휘인 언니는 너튜브 할 생각 없어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아까 그 방 스튜디오 차리면 방 투어 해주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본인 너튜브 근데 제 생각에 휘인 씨가 너튜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저도 이제 이 방향도 긍정적으로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만 네 기다려주시면 어쨌든 좀 생각이 있는 상황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스튜디오 생기면은 방 투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전거 타고 멀리 갑니다 하고 이제 회사 가고 자 오늘 저 자전거 타고 한번 멀리 떠나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떠났는데 이제 사무실 아 진짜 자 여러분의 MBTI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하고 다 틀리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자 1283님 문자인데 이건 휘인 씨가 읽어주시죠. 네, 휘인 씨를 알게 된 건 부담이 되라는 노래였어요. 남친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별에 관한 노래는 다 찾아서 들었거든요. 그중에 이 노래 가사가 제 상황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 노래를 프로필 뮤직으로 설정했는데요. 전 남친이 다시 연락 왔습니다. 고마워요. 재회를 바라고 계셨었네요. 그러니까 재회를 바라고 있었고 어쨌든 휘인 씨는 남 좋은 일을 또 해주셨네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항상 우리는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직업이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래도 내 노래로 이렇게 됐다. 네. 이런 거 좀 뿌듯한가요? 아 그렇죠.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뭐 그런 거에 대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저는 그 제 노래 중에 널 사랑하면 안 돼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이제 진짜 나는 이 사람이 너무 괜찮아서 와 나 같은 놈은 널 사랑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근데 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약간 이런 내용의 곡이에요. 근데 난 당연히 안 됐지. 그리고 난 그 곡을 냈지. 근데 그거를 이제 악용해서 가끔 어떤 남자분들이 그 노래를 보내더라고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진짜? 그래서 됐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DM 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대박. 고맙다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곡을 점점 더럽히고 있지 않나. 자 1722님 문자 이것도 휘인 씨가 읽어주시죠. 네, 제가 좋은 사람이 된 이유 중 하나가 휘인이의 에너지 덕분이에요. 이렇게 해맑고 밝고 재밌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휘인이를 만난 이후로 닮아가려는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덕분에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나눠줄 수 있고 저 또한 밝은 사람이 됐습니다. 항상 고마워요. 언니 진짜 사랑해. 감사합니다. 저도. 참 감동적인 말 아닌가. 네.
나 진짜. 때문에 사람의 그 에너지가 바뀌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와, 이거 대박이네요. 유코 씨가 네. 우리 딸이 휘인 씨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내가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오, 와. 역시. 멋있다. 역시 엄마의 힘은 정말 위대해요, 진짜. 휘인 씨 멋있다. 한국어 공부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휘인 네. 씨를 좋아해서. 아유, 그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어요. 네, 벌써 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보다 훨씬 밝아진 거가 느껴져서 네.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네.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일단 근데 라디오는 뭔가 출연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좀 아쉽기도 한데 오늘도 이제 오빠 덕분에 너무 또 편하고 재밌게 네. 이제 얘기하고 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제 앨범 이번에 나왔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컬투쇼 나오시죠? 네. 아, 내일 컬투쇼는 오늘보다 시간 좀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끝으로 휘인 씨 새 앨범 한 곡 들으면서 헤어질 건데 뭐 어떤 거 추천하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저번 앨범도 괜찮나요? 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오늘 또 저희가 새 앨범 다 1절씩 일단 듣긴 했으니까. 네. 그러면 저번 이제 1집에서 네. 봄이 너에게라는 곡 그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너에게 이 노래를 추천하시는 이유는? 이것도 이제 팬분들을 위한 곡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라고. 네. 아, 배고플 텐데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집 가서 뭐 먹기도 좀 애매하겠네 시간이. 네. 괜찮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뭐라도 좀 드시고 네. 이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야 될 나이고. 맞아요. 러닝도 하시고 알겠어요. 하세요. 네. 자, 휘인의 봄이 너에게 듣고 저는 휘인 씨 보내드리고 잠 못 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휘인 씨. 감사합니다. 에러.